부산 고등법원 울산 원예재판부가 다음 달 개원합니다. 앞으로 울산과 양산 시민들은 1심과 2심 재판 모두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재판은 4월 중순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과 양산 지역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부산 고등법원 울산 원예재판부는 2개 재판부로 출발합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2개로 시작되는데, 한계재판부가 민영사, 가사, 행정사건을 모두 진행합니다. 또 다른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울산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회재판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항소한 사건은 기존대로 부산고등법원이 맡는데 이달 9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이소우 울주군수도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울산원예재판부가 3월 1일 개원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은 빨라야 4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되어 온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인 연간 700여 건, 사실상 한계재판부가 맞기에는 사건 수가 많은 만큼 내년에 한계재판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원예재판부 별관청사도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원예재판부 개원으로 과밀수용이 우려되는 울산구치소도 빠르면 올해 안에 수용동 증축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울산원예재판부 개원을 계기로 울산의 사법서비스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